본격 게시판 인터뷰.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오신 분 성적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레벨이 10이에요. 높네요. 회인이죠? 네. 글 2,595개, 댓글은 3,400개. 근데 그중에 핫개가 1,128개. 우와. 엄청난 핫개. 핫개 성애자. 방어율이 거의 뭐 5할에 5할이 방어율이라고 하면 안 되나? 승률이. 네. 그리고 추천은 17,867개. 진짜 많이 받으셨어요. 네. 레벨을 아마 이걸로 쌓으신 게 아닐까. 이분은 웹툰 1세대 작가분입니다. 그림쟁이들 참 많이 나오는 방송인데 네. 이번에도 그림쟁이에요. 네. 저작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림은. 근데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이분의 만화는 퍼가실 때 절대 출처를 밝혀선 안 됩니다. 네. 개발순애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청주의 대표 변태. 변태 그림 작가 양대 산맥 중에 한 분입니다. 한 분은 미윤혜님이시고요. 한 분은 이분이죠. 고소한 고래밤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네. 본개방 최초로 이미 한번 나오신 적이 있는 분이 다시 또 나오셨어요. 네, 그때는 진행자로 활동하셨었죠. 네, 네. 인터뷰는 사실 지금 처음 하는 거고. 네. 초기에 이제 저희 개발순애님이랑 저랑 플로레님이랑 고밤님이 네. 그 네 명이서 이제 진행한 적이 있었죠. 네, 진행하시다가 이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워갖고 네. 잠시 쉬었고. 아니구나, 계속 쉬었구나. 네, 계속 쉬다가 지금 거진 작년 저희가 언제까지 했었죠? 한 8월 달까지 저희 같이 했었던가요? 예, 한 달. 한 달 정도 예, 같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7월에 시작해갖고 저희가 네. 한 달 정도 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한 8개월 만에? 네, 오랜만에 정말.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살이 정말 많이 빠지셨어요. 얼마나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 진짜? 아, 그게 전에 그때 뵀을 때 좀 많이 쪄가지고 네.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기대했던 만큼 아닌데요? 네, 아직 빼는 중이라. 아니, 그 사진 보니까 네. 막 그럼 포샵이에요, 그거는? 아, 깎아드린 건가? 아니, 요새 휴대폰이 좋아가지고 네. 자체 포샵이 되더라고요. 굳이 안 해도. 아마 그 다이어트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였나? 그때부터 네네. 좀 자신감이 붙으셨는지 네. 세로가 이제 많이 올라왔었는데 아, 사실 네. 예전에도 많이 올렸어요. 네. 아 그랬나요? 네, 그냥 거침없이 올렸습니다. 네. 아,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아이스하키 복장을 하고 아 네네 그거 정말 이쁘던데 아 네. 그 사진 기술의 힘이죠 뭐. 네. 네. 그만큼 아닌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요즘은 네. 포샵질 할 때 전신 성형도 해주나 봐요. 정우성 닮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 네, 네. 정우성도 있었고 김윤석 씨도 있었고 아 네. 김윤석 씨가 그 손모가지인가요? 그렇죠. 네. 아귀 아귀로 나왔던. 근데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선량해 보이세요. 네 선량. 예. 선량한 변태입니다. 네. 선량한 감성 변태입니다. 자 아무튼 오랜만에 뵙기도 했고 오늘은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또 청주에서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와주셨고요. 네. 네. 저희가 좀 차례대로 한번 좀 인터뷰를 하자면 첫 번째로 건담 덕후가 되셨대요. 요즘에. 네. 아, 네. 건담 덕후. 원래는 레고 덕후셨는데 그죠? 아, 네. 레고 좀 하다가 네. 레고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좀 저렴한 거 찾다가 건담이 좀 싸요. 한계적으로 아, 그렇죠? 네. 그쵸? 네 그걸 어떻게 도색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건담을 도색해서 아 도색까지는 안 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이쪽 건담 세계에서는 우주인이라고 하고 저희는 약간 지구인 쪽이라 가조림만 하고 예. 아니, 건담 자체가 예전에는 색깔들이 이렇게 구분도 별로 없고 그래갖고 예. 이제 제대로 이제 건담 캐릭터를 표현하려면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안 그렇다면서요? 아, 예. 저도 이제 어릴 때 하던 거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도색도 안 돼 있어서 색깔도 해야 되고 네. 또 본드 사용해서 붙여야 되고 그렇죠. 본드 사용해서 복잡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반다이가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네. 본드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도색도 안 해도 이렇게 가조림만 해놔도 그냥 좀 그럴듯해 보이고 그야말로 레고처럼 이렇게 조립할 수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게 되게 심플해진 것 같아요. 저같이 라이트한 사람도
라이트? 예. 네. 재밌게 할 수 있는 네. 좋은 취미 생활인 것 같아요. 라이트라고 하기에는 상자가 네. 이렇게 쌓여.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올린 그 이삿짐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어, 저도 네. 건담만 빼면 짐이 별로 없는데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아, 네네. 네. 네, 맞아요. 건담 빼고 나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건담만 쌓여 있어. 네. 그야말로 건프라라고 이렇게 또 줄여서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건담 프라모델? 네네네. 거의 뭐 이렇게 대명사처럼 된 것 같아요. 건프라. 네. 전에 저 다음 건담 카페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 구경하러 왔었는데. 근데 낡은 것처럼 막 도색하고 퀄리티가 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빈티지하게. 그 딴지에도 건프라 클럽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거기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그냥 가서 굳이 뭐 활동 안 하셔도 그렇게 만드신 거 도색하신 거 보면 그거만 봐도 재밌던데. 예. 맞아요. 고범님 그러면은 건담 덕후가 된 계기는 그러면 뭐였었죠? 아 저요? 뭐가 비싸서. 네. 좀 게시판 방송 바쁘다고 네. 못 나와놓고서. 네. 예. 네. 아 좀 싸요. 예. 이별도 했고 좀 외롭기도 하고. 아 이별. 네. 이제 네. 기억나는 게. 어디였죠? 무슨 휴게소였나요? 네네. 어디, 뭐, 무슨 저기 만남의 광장에서. 아, 그걸 보셨나요? 우리 모두 봤을걸요? 아, 탈탈 털렸어. 아, 그때 학교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때? 아, 그랬나요? 네. 뭐. 창피하네요. 질질 짜는 네. 중이다라고. 네. 네. 아니,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네. 그게 작년 한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네. 네. 그럼 그때를 계기로 그러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야겠다? 네, 그때를 계기였죠. 예. 네. 도움이 네. 됐어요, 건담? 어, 도움이 됐어요. 네. 잊고 지내는데?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조립만 하면 되니까. 네. 전에 헤어지고 나서 제가 연애 얘기는 이제 딴 데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왜 안 하려고 네. 하세요? 아, 좀. 제가 그 여자친구가 한 이제 망사 시절 때부터 몇 번 바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뭐 바람둥이 소리도 듣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썼어요. 그래서 네. 네. 그 헤어지고 나서 1년간을 거의 미련을 갖다가 미련. 네. 아, 뭐 그런 말은 이유가 있었나요? 네,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고밤님이 네네 제가 쫓아다녔죠.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어요? 뭐 그냥 다 좋았어요. 변태적인 거 좀 볼 수 있었다던가. 변태요? 네. 그 코드도 잘 맞아. 네. 네. 코드가 잘 맞아갖고. 네. 그분은 지금 혹시 딴 게로 안 오셨나요? 아, 네, 안 오셨어요. 네. 아, 뭐, 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오셨을지는 모르죠. 그건 잘 모르죠, 지금은. 네. 오셔갖고. 고밤님 그 건담 만드는 거 보면서 찌찌찌찌 하면서도 있고 뭐, 네. 네. 뭐 좋으신 분 만나서 잘 살고 계시니까 아. 저도 좀 마음 한편 놓이고 어. 좋기는 뭐 계속 건담 말은 인정하지 않아. 네. 어 건담이 정말 네. 진짜 외로우신 분들 뭐 생각 복잡하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해주고 싶어요. 인형 눈 붙이게 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네. 도움 될 거라고 봐요. 이게 네. 감정이라는 게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막 뭔가 막 화나고 억울하고 뭐 그런 것들 뭔가 다른 쪽으로 좀 마음을 좀 일단 좀 놓고 있으면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거가 되는 뭐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오긴 할 것 같아요. 건담이 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아, 네. 건담을 하고 나서 살이 빠졌어요. 그건 아니고요. 따로 예. 네. 살이 좀 건강상의 적신호가 와서 아, 네. 운동 헬스 다니면서 운동도 네. 하고 또 새로운 연애를 위해서라도 뭐 다이어트가 아, 네. 또 필요하기도 하겠죠. 네 그렇죠. 어. 거의 그 캐릭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둥글둥글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직접 뵈면 네. 그 건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게 나름 뭐 매뉴얼처럼 처음에 시작하면 뭐가 네. 하고 뭐 또 시리즈가 또 막 여러 개가 있고 막 그런 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무슨 뭐 퍼스트 건담도 있고. 아 네네. 더블 제트도 있고. 네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세대가 네. 건담을 정식으로 TV를 통해서 접한 세대가 아니라 네. 예전에 이제 뭐 다이나믹 콩콩북스라든가. 아. 그렇죠 그렇죠. 해적판 네. 같은 거. 저희 때는 그냥 추억.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추억이. 네. 그 다이나믹 콩콩북스 보면 막 그 다양한 건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 보면서 이제 어릴 때 뭐 돈도 없고 네. 국내에 뭐 정식으로 들어온 게 없고 아카데미에서 거의 불법으로 몇 개만 들어왔었거든요. 네. 정식으로 출시되니까 정말 몇십 년 만에 한을 푸는 느낌. 네. 네.
시리즈별로 이렇게 추억 삼아서 이제 예전 시리즈 구매해서 조립하고 네. 또 최근 킷들 또 이제 TV 방영하는 것들은 또 뭐 거기 시리즈 맞춰서 또 구매하시기도 하고 네. 네. 엄청 모으셨던데 그럼 그 시리즈를 다 지금 모은 건가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저렴한 라인을 모아서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네. 뭐 해봤자 뭐 만 원, 이만 원? 뭐 비싸봤자 3만 원이니까 그게 몇백 개면 뭐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요즘은 네. 큰 모델도 좀 눈독을 들이시는 것 같던데 아, 큰 건 네. 정말 크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집에 둘 데가 없어가지고 큰 건 좀 그렇고 다 짐이지 네. 네. 다 쓰레기야 네, 맞아요 다 쓰레기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다 쓰레기예요 네. 네. 그 뭐 키가 한 150cm? 뭐 그런 건담도 있더라고요 아, 아 맞아요 네, 네. 네. 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거의 뭐 성인용품 같던데 그건 네. 안고 자려고. 그러니까 건담을 사실 저도 이제 건담에 대한 기억이 로봇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됐던 그 어떤 만화 애니메이션이 건담이 최초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뭐 이제 그 아시다시피 뭐 로봇 태권브이, 뭐 마징가 제트 그런 거는 거의 이제 깡통 로봇 수준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드럼통 연결해 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건담에서부터 굉장히 어떤 디자인, 뭐 어떤 메커니즘의 어떤 디테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래갖고 네. 아마 또 건담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거 3D도 네. 아닌데, 2D로 작화를 한 건데, 진짜 끝내주게 그림이. 그 구성력이. 이게 작은 있죠. 모델만 봐도 이렇게 안에 관절들이 다 따로 이렇게 섬세하게 다 있어요. 네. 네. 게다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쵸. 또 이제 뭔가 갑옷을 입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로봇 태권브이만 해도 그냥 그 내복 입고 싸우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깡통 진짜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뭐 또 근육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 이제 그냥 원통 형들이 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건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갑옷을 입고 이게 원래 그 일본 사무라이 복장을 뭐 거기서 착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담 자체가. 건담이 또 이제 막 변신도 하고 변신하는 건 마크로스가 원래 원조인가요? 아무튼 그 건담 덕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 실제로. 예, 예전에 개구리 중사 캐로롱. 아 예. 예.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 주인공이 건담 덕후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아 예 맞아요. 아, 그 그러더라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안에서도 그 뭐 같은 회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캐로로라고 하는 그 캐릭터 자체가 늘 건담 뭐 신제품이 나오면 특달같이 막 줄 서서 사는. 그랬는데 고밤님은. 진정한 건담 덕후는 아니고. 아, 예, 저, 외로움에. 저, 예, 저 라이트 유저입니다. 라이트 유저라기보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다가. 건담 덕후 코스프레.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연애할 시간이 없어. 연애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네. 느낌으로 아무튼 건담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저 덕분에. 네. 딴 게도 많이 건담 입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네. 다 연애 못하시는 분들이 다 아, 네. 뭐 애 아빠도 계시고 그런데 네. 네. 그분들도 연애 못하시죠 네. 결혼했다고 다 연애하는 건 아니에요 네. 비용도 꽤 만만치 않게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저는 좀 비싼 저렴한 걸 사는 라인이기 게 아니라 때문에? 네, 아주 저렴한 라인을 사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막 한 번 지를 때 막 몇십만 원씩 지르고 그런 것 같은데 아 한때 좀 약간 미쳐서 네. 지금 좀 아. 이제 약간 좀 수그러들어서 한 달 한 20만 원 내외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부 다 합치면 어쨌든 한 몇백 정도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한 2, 300 되나? 뭐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니었어요. 아 예. 그래요? 뭐 조카분들이 예. 계신가요? 예 조카 있는데 다 커서 네. 아 그래요? 망가뜨리거나 그러진 않겠네. 요즘 뭐 근데 조카들이 어린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다 큰 애들은 뭐 그냥 스마트폰에 게임하기 바빠가지고 아, 네. 예. 아, 별로 관심이 없는 아니,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스타트. 예. 그 달롱넷이라고 또 되게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아 달롱넷. 네 그 네, 달롱넷 그 분도 아드님이 고등학생인데 건담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네 자기만 조립한다고. 네. 아무튼 이제 그러면. 연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아, 연애 얘기요? 네, 연애 때문에 이 건담 놓고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또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아, 네. 네. 예, 예. 얼마나 됐어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냥 뭐 서로 외로워서 만났습니다 네. 네. 고소한 구리밤님이 여러 다양한 장르의 아무튼 게시물들을 남겨주셨는데 아, 네, 이제 네.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는 이제 어떤 그 캐릭터별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무튼 건담 게시물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런데 네, 그 이면을 왜 이런 건담 게시물이 올라오나를 따져 보니까 작년 가을 이후부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그 만남의 광장 이후로 그쵸. 미친 듯이 샀습니다. 네. 네, 또 떳떳한 페인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갖고 건담을 하시게 됐는데 최근에 아무튼 여자친구분이 또 새로 생기셔갖고. 또 여자친구 얘기가 간간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안 올리려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좀 걱정이 돼서 이제. 네. SNS나 뭐 이런 데 네, 올리는 건 금물. 네. 최대한 좀 자제하려고요. 네. 결혼식장 가기 전까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아,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보니까 결혼에 네, 대한 게 굉장히 어떤 큰 그 목표처럼 느껴지는 것 같던데. 아, 실제로 그런 면이 있나요? 네,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일반 남자들은 그 결혼 대신에 보다 많은 연애를 하고 싶다,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네네. 그 굉장히 어떤 결혼에 대한 그 환상 같은 거?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목표의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애를 되게 많이 좋아해서. 애를 낳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야말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네, 정말.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라도. 네. 저는 입양 생각도 좀 하거든요. 사실. 네. 물론 뭐 배우자분이. 허락을 맡고 가족 그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애를 많이 좋아해서 예, 애를 갖고 싶습니다. 네. 변태 작가가 애를 갖는다는 건 위험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를 좋아하게 된 이유 같은 게 뭐 좀 있을까요? 그냥 좋아하시는 건가? 네, 그냥 뭐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하잖아요. 네. 저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드니까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같은 거, 그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이제 키우시냐고 또 여러 가지 손도 많이 가고 고생도 많이 들지만 나중엔 그게 보람이고 행복이시다고 하시는 걸 딱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아, 본인한테 그래요? 네. 아. 네. 웃긴다. 네. 네. 아유, 그렇다 치고, 네. 네. 저도 그런. 아, 그러면 고방님은 그 유년기 때 어떤 그때가 나름 행복했었나 봐요?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었다거나? 저희 가족은 되게 화목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잘 살진 않고, 예. 이렇게 가난했는데, 예. 그래도 가족 관계는 되게 화목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난하지만 행복했다라는 게. 네. 뭐,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릴 때 기억 보면. 네. 저희 막 단칸방에서 여섯 식구가 자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어머니도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얘기하시면은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미화돼서 그런 그러니까 게 아닐까요? 과거는 그렇게 말했죠. 추억은 미화된다고 호요가 방금. 네. 그 전에 이제 1988 보실 때 옛날 생각 많이 나신다고. 네. 예, 골로에다 이렇게 막 불 붙이고. 아, 그렇죠. 네. 방이 좁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사촌형도 청주로 유학 와 있어가지고 여섯 식구가 같이 잤거든요, 한 방에서. 직접까지 막. 직접까지? 네, 그러니까 그 거기 보면 이렇게 애기들 없을 때 이제 뭐 빨리 와서 이렇게 예, 저희 부모님도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생각하면 예. 그랬죠. 저도 저번에 로미님 오셨을 때 아들들이랑 왔잖아요. 네. 아들 둘에 셋이었어요. 셋. 네, 그러니까 아들만 하나, 셋이었어요. 네. 애는 셋이었고 셋째는 이렇게 누워 있고 이렇게 근엄하게 누워 있었고 아주 꼬맹이라 아주 어린 아이여서 그거 보고 저도 아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겁없이 했는데 네. 네. 그 후로 조카 좀 봐주느라 마음을 고쳐 먹으셨죠. 네, 마음을 고쳐 그게 그러니까 고밤님은 행복하게 컸을지 몰라도 네, 가난한 집에서. 네. 근데 부모님은 그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 예, 근데 어머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고 하셔서. 네. 지금 이제 뭐 다 시집 가고 저도 따로 나와 살고.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네, 보면. 한 식구 다 모여가지고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요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고밤님이 그 인공왕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가족적인 어떤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무슨 뭐 명절 때였나요? 명절 때 찾아가고 막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막 한 통 내고 막 뭐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진관에서 사진 찍는 거. 네네. 이제 그 사진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이제 언젠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아, 네네. 영정 사진으로 그 부모님들의 그 인물 컷을 하나하나씩 담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울먹이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그 나올 수 있는 그 컷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좀 약간 변태 웹툰이긴 한데, 네. 예, 그런 가족 얘기 같은 거를 좀 많이 쓰고 싶고, 네. 네, 좀 요새 많이 가족 관계가 좀 가정의 붕괴? 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예전에 못 보았던 것들 있잖아요. 뭐, 가령 뭐, 네. 재산상의 문제로 형제끼리 분쟁 일으키고, 그게 저는 제 주변에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있더라고요, 정말. 아, 당연하죠. 그런 일들이. 네. 네. 너무 좀 안타깝고, 네. 가능하면 뭐 웹툰이지만, 그래도, 원래 가족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싶고 예, 그런 마음으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만 위험하기도 한데 그게 꼰대가 되는 이제 그 그렇죠. 네네네. 네. 그 경계 항상 그 경계선에서 살짝 그렇죠. 예. 좀 네.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약간 두려워요. 꼰대 소리 들을까봐. 네. 그 가족을 사랑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데 네네.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꼰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가족들이 또 나름의 또 뭐 사생활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렇죠.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그 작가 고소한 고려님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웹툰 작가를 하신 게 언제부터죠? 한 거는 2003년도. 아 그래 2004년 데뷔라고 제가. 아 그때 이제 네. 처음 단행본이 나온 게 2004년도였고요. 네. 활동하기 시작한 건 2003년도부터. 네. 왜 제가 본 위키에서는 2002년도라고 적혀 있을까요?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네. 국회의원 후보자 신가 왜? 그 경력 사항이 왜 그쪽 날쪽까지지? 뭐 숨기고 싶은 작품을 했을 수도 있지. 그렇죠. 네. 아 원래 2002년도에 제가 대학교 때거든요. 복학하고 네. 그때 웹툰을 하려고 사실은 네. 그 전부터 되게 준비를 하고 네. 컴퓨터도 이제 아르바이트 마트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구매를 하고 복학 등록금 마련해서 복학을 했는데. 그 자취방이 좀 허술했거든요. 보안이. 네. 네. 그 컴퓨터를 그대로 누가 들고 훔쳐가가지고. 아, 세상에. 그래서 좀 데뷔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늦어요. 아, 컴퓨터를 도난당하는 바람에? 네네. 원래는, 네, 원래는 월드컵 때쯤 해가지고, 아, 나도 이제 웹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물거품이 됐죠. 네. 외장하드 잘 네. 메고 만났어야 됐어. 게시물들 보니까 작가로 데뷔를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예, 국제 기숙사 야간 사감도 했었고. 네네. 그게 바로 그 웹툰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 아니요, 그건 하면서 그냥 했어요. 야. 아 하면서. 네네. 예, 그때는 이제 웹툰 작가로 수입이 있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일종의 네. 투잡으로 이렇게 쓴다 보네요. 그게 본업이었고 이제 네. 웹툰은 이제 그때 틈틈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뀐 걸 수도 있죠. 그게 주업은 사실 그림은 계속 쭉 그려왔으니까. 잠깐. 돈은 거기서 안 생기니까 어쨌거나 통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알바로. 아니요, 그럴 수 있죠. 네. 아, 저도 그랬었어요. 네. 딴질보가 본업인데 네. 여기서 돈이 안 나가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데서 돈 벌어다가 여기 네. 그 회사 다니고 그랬었어요. 네. 그게 뭐. 네. 예. 아, 실제로 그랬었어요, 실제로. 예. 돈 떨어지면 나가서 다른 회사 다니다가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뭐 큐레이터도 하셨었고, 예전에 무슨 주차장 알바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모텔 주차장 알바. 했었죠. 그 나라 유명하죠. 네, 네. 주차해주는 거. 모텔. 네. 주차해주는 거. 또 어떤 것도 하셨어요? 또요? 뭐 아까 뭐 마트에서도 일하셨고. 네, 마트 일도 했었고. 네. 기억나는 게. 스키장 알바도 했었고. 스키장? 네네네. 재밌었어요. 근데 스키장 알바. 스키장 알바면 네. 스키도 잘 타시겠네요, 그러면? 잘은 못하고요. 그냥 거기 알바하면서 배웠죠. 뭐. 그러시고. 그, 대학생들이 겨울에 꼭 했으면 하는 알바가 스키장 알바예요. 기회가 되면, 어차피 한 방학 때 두 달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꼭 한번 해보면 좋은 경험 될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목너미님 나왔을 때 뭐 페트롤 일 하셨었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엄청 힘든 일이라고 들었는데. 그쵸, 최고령 그때 알바였다고 네. 말씀하셨죠. 예.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어요. 예. 이런 경험 어디서 해보겠어요. 네. 잘 몰랐는데 그 고밤님을 겉으로 보기에는 네, 굉장히 네. 온순해 보이고 네. 뭐 이렇게 별 고생 없이 이렇게 살았던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이력을 이렇게 딱 뒤져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흑수저. 네, 흑수저였죠. 네. 대한민국 대표적 흑수저. 네. 아, 흑수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뭐 제가 보니까 이제 아버님 공무원이셨는데. 네네네. 보증, 그놈의 보증. 아, 네네 맞아요. 때문에 네네. 네, 집을 날리고. 네네. 그리고 맞아요. 또 막 거의 막 뿔뿔이 막 흩어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그때부터 굉장히 생활 전선에 일찍 이렇게 나서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네. 뭐 이제 누나랑 저랑 저는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네. 뭐 아버지 뭐 집도 그렇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아버지가 또 아프셔가지고 네. 퇴직금을 보통 연금으로 돌리 연금을 못 돌리셨어요. 병원비 갖고 아. 그러시느냐고. 아 공무원은 그래서 공무원 하는 거잖아요. 연금 못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희 누나도 사실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를 서울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죠. 그냥 다 우리는 국립 가라 가야 된다 그래서 국립대학. 네, 저도 그냥 다 그래서 국립 가고 누나도 국립 가고 그랬죠.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는 사립 가고 싶었는데. 예. 부모님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미안해하시겠네요. 아 조금 미안해하시는데 뭐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게. 예. 그죠.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네. 그 네. 자기 자식들만큼은. 정말 네. 공부 잘 시켜서 나같이 네. 살지 않게 하겠다. 네, 나는 일념으로 그냥 어떻게든 막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돼갖고 뭐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많고. 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또 새누리당 찍으시고.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농담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새누리당을 찍는 그 어른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새누리당에 어울릴 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 부모라면. 아. 네, 그야말로 기득권자. 기득권자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그 인생의 딜레마인 거예요. 뭐가 옳은지는 아는데, 적어도 나나, 혹은 내 자식이나, 그런, 그야말로 내 자식들은 기득권으로 만들고 싶다 보니까, 이게 현실과 뭐 이상이 괴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고밤님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 아무튼 그 나이가 저보다는 좀 어리신데 경험한 것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먼저 더 많은 걸 경험했다라는 느낌이 들어갖고. 아유, 아닙니다. 아니 말고 뭐. 아니 뭐 인생을 비교할 수 없죠. 네.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웹툰 작가로 하게 된 게 네, 네. 그 SLR 클럽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네. 그 DC 카툰 갤러리 예, DC 카툰 갤러리에서 예, 2003년도부터 활동을 좀 하다가 네. 2004년도에 이제 그때 한참 웹툰 뭐 좀 제가 좀 1세대라고 하긴 좀 부끄러운데 네. 굳이 이제 그때가 이제 옛날이니까 완전 초창기니까요. 네. 그때 막 강풀이 막 뜨거울 때인가요? 그때가 네. 완전 뭐 웹툰 책 나오고 막 그런 붐이라서 네. 그냥 얼떨결에 데뷔를 한 거죠. 사실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거나 이렇게 좋은 작가는 아닌데 그냥 얼떨결에 분위기가 그때 웹툰 붐이었던 시기라서 예, 운 좋게 데뷔를 했다. 마치 딴질보가 처음에 이렇게 막 네. 거품을 일으켰던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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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덕분에 뭐 책도 그때는 좀 많이 팔렸어요. 한 네. 3만 권 정도 팔렸나? 오, 많이 팔렸네요. 네. 그리고 네. 홍콩이랑 중국에도 나가고. 오. 네. 그 인싸 받아서 덕분에 이제 대학 졸업도 이제 등록금도 다 해결하고 네, 졸전도 잘 해결하고 그 전까지 막 이렇게 방학 때마다 알바하러 다녔거든요. 네. 그거 안 해도 되고. 네. 그럼 네. 지금 경력으로 그러면은 대략 한 10년이 넘었네요. 웹툰 작가 경력으로. 아, 네 데뷔 연도 따지면 한 12년 됐네요. 네, 네. 중견 작가시네. 아니요 부끄럽죠. 네.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또 웹툰 작가도 많이 생기고. 아, 네네. 그리고 뭐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심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경쟁도 많이 치열하고. 네. 그리고 워낙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좀 사실 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네. 저는 좀 약간 너무 쉽게 데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새 되게 어렵게 데뷔하시거든요. 네. 연재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뭐, 네. 어쨌든 이렇게 딴게이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쉽게 다음 만화 속 세상 연재도 하고 좋아하는 척 하는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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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그 데뷔한 지가 그렇게 됐고 네네 그
경쟁은 심해지고 하는 와중에 네네. 생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어때요? 그럭저럭 네 생활은 되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현재 다음에다가 잉어왕 네. 연재하시는 거. 네네네. 그게 지금 현재는 유일한 지금 연재물인가요? 네, 연재는 유일하고요. 네. 그리고 다 나머지는 뭐 거의 외주 쪽 일만 하니까. 광고 같은 거. 네, 광고구나. 네. 뭐 요새 많이 있잖아요. 상품 같은 것도 내고 홍보물 같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조만간 이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이제 정식으로 나오는데.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임용 준비하려다 포기한 거거든요. 네. 교사 임용. 네, 임용 준비하다가 그냥 교사 월급보다 난 것 같아요. 네. 아, 네. 잘 됐네요. 네. 네. 다음에다가 연재를 할 때는 네. 그 무슨 그 계산 방식 같은 게 있나요? 뭐 조회수에 따라서 뭔가 원고료가 올라간다거나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예, 조회수가 좀 많으면 고료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아, 그럼 등급 같은 게 있나 보죠? 구체적인 등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이제 정확히 다른 작가분들 뭐 원고료 얼마 받으세요? 이렇게 좀 물어보기가 애매해서 그런 얘기는 잘 못해서 네. 네. 별점은 어떤가요? 별점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 네, 조회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혹시 그럼 그 다른 웹툰 작가분들하고 좀 만나거나 아니면 연말 뭐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좀 네, 있나요? 연말에 거의 1년에 한 번 뵙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작가 모임 할 때만 뵙고 네. 딴 데는 뭐 제가 네. 지방에 있으니까 뭐 카톡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건 있어도 직접 뵙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근데 다른 작가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연재를 일주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회 연재하지만 네. 연재하게 되면 어디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정말로 네 시간 맞춰야 되고 또 그림 되게 좀 고퀄로 그리시는 분들은 진짜로 일주일 꼬박 내내 거기 하나만 매달리시면서 하시거든요. 네. 예, 그 뭐 직접적으로 찾아뵙고 만나 뵙고 좀 그러기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그 1년에 그 작가 모임 같은 거 하면 분위기나 이런 건 어떤가요? 되게 막 서로 어색해하고 막 분위기요? 등 돌리고 그냥... 그림만 그리고 막 아니요. 기껏 만났는데 그냥 분위기가 어떠냐면 저희가 이제 연예인 보면 연예인 막 쫓아가잖아요. 와 누구다? 네. 저희도 보면 이제 유명 작가분, 네. 뭐 네. 강풀 작가님이라든가 윤태호 네. 작가님 보면 와 강풀 작가님이다. 그래서 우르르 쫓아 싸이 받고. 네. 네. 뭐 그렇죠 뭐. 아 작가들끼리도. 네 아. 저희야 뭐 저는 뭐 B급 작가니까. 네. 겸손. B는 변태인가요? B. 아, 조금 변태 작가가 된 계기가 있었나요? 변태 작가로 불리는. 저희 딴지 게시판에서는 감성 변태 작가로 불리던가요? 감성 네. 네. 그렇게 불리던데. 그 예전에 SLR 클럽에서도 그렇게 많이 불리셨었나 봐요. 강성 네. 변태요? 네. 강성. 네. 강성. 아, 강성. 아. 예. 네. 네. 그 있었나요? 왜 그랬던 거죠? 그 어떤 성적인 소재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건가? 아, 아무래도 뭐 남초 사이트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담패설처럼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사실 이걸 정식 연재할 때는 못 그리는 그림들이 좀 있잖아요. 막. 네, 다음에다가는 연재 못하는 네. 네. 속에 좀 응어리졌던 거를 네. 그림판으로 좀 푸는 용도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막연하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테고 네. 제가 뒤져보니까 대놓고 야동 보는 작가더라고요. 자기가 야동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림 숙제 중에 보면은 정자 시절을 기억하는 작가. 네. 아,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아, 부끄럽게. 네. 아. 여자친구한테 고추에 그림 그려서 화해한 작가. 그거 진짜 통했나요? 그 그림판이 어느 정도 넓이가 돼야 될 텐데. 가능한가 봐요. 숙제에다가 되게 귀엽게 그림을 그려갖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뭐 이게 성공한다고 화해가. 야 이게 많은 것들이 깔려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 그 정말 그 소시적 얘기예요. 예. 네. 예, 최근 안 그러죠. 정말 소시적. 예. 최근에 여자친구 생겼다면서요.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아재 개그도 굽잘하시던데. 아, 네 그냥 저는 게시판을 계속 상주를 사실 오래 못 하고 중간 중간 이제. 작업할 때마다 이렇게 눈팅만 하고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아재 개그 하시는 분이 계셔서 누룽지가 영어로 네.
바비 브라운이래요. 네. 저 정말 웃겼는데. 그럼 좀 그런. 게시물 고소한 고래밤님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네.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고 있어요. 네. 19금에서부터, 뭐, 아. 정치적인 거에서부터, 아재 개그에서부터, 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변태 작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애칭처럼 많은 분들이 그냥 불러주시는 것 같고. 네. 네. 그쵸. 네. 실제는 아닌데. 네. 네. 아, 근데. 애칭 같은 거죠. 그냥 대명사 같은 거죠. 아, 호. 뭐 그런 것처럼. 아호 뭐 그런 것처럼. 근데 또 변태 작가라고 불리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정모를 하거나 그러면 청주 네. 지역에서. 네네. 네. 엉덩이를 까서 팬티에다가 사인을 한다고 그랬나요? 하루 이상 입은 팬티에는 사인을 안 하신대요. 아,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원하시면 해드리죠. 네. 아, 그림 그래도 정말 엉덩이를 때려줘요? 아니, 원하셔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제가 그 취향은 아닌데. 야, 원한다고 그걸 해요? 뭐, 아, 팬분들이 원하시면 해드려야죠. 아, 네. 아 그리고 줄 서갖고 그러면 그 엉덩이, 그 남자들이, 아저씨들이 네. 그 바지 내리고 사인 받고 엉덩이 네. 맞고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네. 동영상으로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그럴 거 아니야, 막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예전에 인증이 올라온 적 있지 않나요? 아, 네, 있어요. 그죠. 네. 팬티 아. 사진 인증 왔던. 아, 그래요? 거기다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인증이 올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쪽 분도 이제 그런 취향은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신 거죠. 예, 가정이 있으신 분인데. 가정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죠? 야, 청주 분들 대단하시네요. 네. 청주 사장 왔어. 청주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청주 사장 개발사님. 아, 아 그분은 참 대전 분이세요. 네네. 아 사인 받으신 분요? 네. 아 대전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네. 아니 아무튼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인 거네요. 정모를 하면 팬티에다가 사인을 하고 엉덩이를 쫙 하고 스팽킹을 당한다. 스팽킹. 네. 그게 사실이라고 좀 확인이 됐고요. 근데 변태 작가인 것뿐만 아니라. 아, 그래서 재판을 받은 건가요? 아, 재판이요? 예. 잘못했네. 네. 얼마나? 재판을 두 번이나 받으셨다고, 아, 형사재판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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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얘기 좀 해보죠. 어떻게 했길래 형사재판을 두 번이나 받으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을 한 거죠. 대선 때 그런 거예요, 대선 때. 대선 때? 네. 네. 대선 때 이제. 대선 때도 팬티에다 뭘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문재인 후보 지지마 하나 그렸는데 네. 그게 업데이트 시기가 네. 이제 제가 이제 대놓고 문재인 후보 찍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투표하자 2번 투표에는 뭐 투표하자 했는데 아. 이제 은연중에 2번을 이제 좀 강조해서 뭐 둘리가 갑자기 나온다든가 아. 둘리가 2이잖아요 네. 둘리가 갑자기 나온다든가 예, 그래서 투표하자 투표 동료 많은데 그게 이게 업데이트 조율이 그때 이제 특정 사이트에 연재 이제 잠깐 하고 있었는데 네. 연재 시기가 좀 애매하게 걸려가지고 네. 그 투표 당일날 그게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아~ 늦춰져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당일날 네, 네, 네. 아~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베 사이트에서 보시고 네. 이제 캡처해갖고 네 선관위에 신고를 했는데 그게 무혐의가 나왔대요. 좀 사안이 미비하다고 네. 특정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불응하고 그거를 이제 대검에 아 검찰 측에서 이제 거기 항소를 했나 보죠. 예, 대검에 이제 그걸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검에 거기 일단 접수가 되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 다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는데 깜짝 놀랐겠네요, 그래 그때. 네, 공안 검사님한테 이제. 네. 조서를 받았는데 거의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건 뭐 사안도 미비하고 하니까 네. 기소위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 좋은 검사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는구나 분위기가 네 근데 갑자기 취임식 이후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아네 그래서 그때 다 기소위회로 끝날 것들이 거의다가 다 재판으로 넘어간 걸로 알아요 아, 예. 네, 사소한 것도 다 재판으로 아 그래서 저도 법정에 선 거예요. 그래갖고 네네 판사님 앞에 네. 네. 그래서 뭐 아시는 변호사 형님 계셔가지고 도움 받아서 갔는데 이제 선고위에 나왔는데 네. 이제 검찰에서 항소해서 네. 이제 항소심까지 해서 항소해서 또 기각 나오고 그래서 끝났죠. 그 저기 뭐 유죄를 받았으면 네.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는 네 벌금형이었죠.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의식 있는 작가셨네요. 그러면. 아니요. 형사 재판 두 번을 예, 다른 일이 아니라 그 대선 때 선거 불법 선거 운동 건으로 네. 정치범이셨네. 네. 아, 네. 정치범. 네. 아, 제가 괜히 그래가지고 문재인 후보한테 예, 누를 끼친 게 아닌가. 예. 죄송하죠, 제가. 예. 그래서 떨어졌나 보네요. 아닙니다. 진짜. 사실 저는 뭐 대충 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처음 여쭤보는 것처럼 여쭤봤지만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네. 본인 말고도 또 저희 게시판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꽤 계시잖아요. 블러드 그렇죠. 김님이었나요? 아, 네. 네. 그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건으로. 네. 네. 아, 이게 좀 분란 일으키는 네. 그 일베 사이트에서 와가지고 이제 네. 시비 걸고. 네. 근데 좀 욱하잖아요. 막 욕하고. 네. 거기에 좀 이렇게 주르르 이제 다들 울분을 토하시다가 네. 단체로 고소고발 당하셔서 한 30여 분 정도? 네. 예. 그러니까 돈을, 목적이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왜냐하면 대놓고 합의금 얼마 해서 다 일일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네. 예.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직은. 예. 네. 이거는 아마 저희가 예전에 그 공지사항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 업으로 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게시판에 와서 이제 슬슬슬슬 이제 떡밥을 돌리다가 사람들하고 일부러 화나게 하는 거죠. 네. 일부러 화나게 해서 이제 너는 얘는 일베다. 그러니까 일베니까 이 일베에게는 뭔가 그 정중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욕을 먹어도 싸다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수십 명이 막 싸잡아서 욕을 하면 그때 가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보려면 뭐 두 당 뭐 몇십만 원.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예,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네. 당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저희는 또 한편으로 그 일베 회원들이 저희 쪽 사이트에 많이 넘어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사실 딱히 무슨 뭐 손을 쓰거나 그러질 않았잖아요. 이것도 저희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베들이 뭐 뼛속까지 일베라기보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대세를 거스르거나 아니면 뭔가 좀 미운 소리를 하거나 일부러 그래갖고 그 정말 외로워서 그런다라고 한편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야만 한다는 어떤 그 가치관이 작용한다기보다 관심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네, 저희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물론 물을 흐리는 위험성도 있지만 또 그런 친구들이 또 저희 쪽에 넘어와서 여기 또 이제 그 경륜들 많은 아저씨들 틈에 섞여서 네, 같이 좀 어울리고 놀다 보면 걔도 좀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베 애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좀 들어요. 많이 와서 여기서 좀 같이 놀다가 물론 이제 유저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또 그래야 또 마치 이번 총선 결과가 바뀌는 것처럼 뭐 사람들도 유권자들이 그야말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아무튼 저희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는 고소한 고려밤님이 그 일베 분들과 장렬히 싸우다가 형사 재판을 두 번 받았다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네. 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걸 목적으로 총선 전후에 네. 굉장히 많이 지금 감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찰에서도 요즘 여러 가지로 정성 달아오더라고요. 저희 사이트에도. 네, 요즘 연락 네. 많이 주더라고요. 경찰 뭐 선관이 뭐 그래서 아무튼 연락 많이 주. 조심 주의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날라올지 몰라요. 아 최근에 또 고래밤님이 이 얘기가 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재하는 만화에 또 특정 사이트 회원들이 비추가 아 얘기해야죠. 이제 여혐 작가로 등극하셨어요. 아 네. 갑자기 여혐이 돼가지고. 네. 그때 얘기 좀 해보죠. 네. 다음에서 이제 그 광고 제의가 왔어요. 예. 네. 다른 작가분들이 좀 살짝 꺼려하는 거라. 콘돔. 네, 네. 네. 건담을 하다 보니까 콘돔 광고가. 네. 근데 이제 거기 담당 PD님이 이제 강력하게 저를 추천해 주셨다고. 어울리는 작가분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캡처도 비슷하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꼭 하고 싶었다고. 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콘돔 만화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남자들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만화로 옮기고 콘돔이 왜 필요한가 네. 그리고 당연히 콘돔 얘기고 식구금을 달고 그렸으니까 네. 좀 섹스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그
그 메갈이나 뭐 그쪽 그 여시나 그쪽 분들인 것 같지는 않고 예. 일베 분들이니까 일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거기다 링크를 걸어서 예. 좌표를 찍고 이제 여염 작가다 뭐 예. 그래서 좀 많이 몰려 오셔가지고 조회수는 많이 들었겠네. 아 네. 어, 예, 담당 PD님도 아시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그쪽에서 많이 온 거 안다고. 아. 예, 제가 그래서 저도 힘이 없잖아요. 예. 딴 게 SOS 요청을 해서 다시 별점 회복하고. 네. 네, 저 똑같이 해야죠. 네. 별점 네, 그쪽에서 좌표 네. 찍어서 하면 저도 좌표 찍어서. 네. 네. 아니, 그 계기가 된 내용은 뭐, 뭐였죠? 뭐 때문에 이렇게 그 타겟이 됐던 거예요? 아, 어떤 내용? 남자애가 콘돔 없이 나는 뭐 체외 사정 해도 잘할 수 있다.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좀 맹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콘돔을 쓰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제로 그걸 깐 건데 네. 민감하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뭐. 아 네 아 그 전제를 깐 걸 잘못된 네. 전제를 깐 걸 네, 그래서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딴 게 분들 보시고 나서 이거 네. 전혀 그 내용이 아닌데 왜 그렇게 왜곡을 해서 보나 네. 네. 네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죠 제가 표현을 뭔가 좀 잘못한 건가 좀 반성도 좀 해보고 네, 네. 그랬습니다. 우리 남자 캐릭터가 너무 못생겨서 그랬나? 네, 똑같이 이렇게 조랭이 떡처럼 생긴 캐릭터들이 있어요. 조랭이 떡. 조랭이 떡. 근데 여자 캐릭터는 조랭이 떡처럼 안 그리시던데? 아, 네네. 네. 여자 캐릭터는 그냥. 여자 캐릭터는 머리카락도 있고. 뭐 네, 다, 네, 다 제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남자들만 조랭이 떡으로. 네네. 남혐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남혐인데 사실 만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예, 남자들 막 까는 얘기 그릴 때는 별말 없으시다가, 이렇게 여성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저도 약간 섭섭한 게 있어요. 네. 예. 딴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딴지도 네. 사실은 남이 없는 사이트거든요, 사실은. 아, 그쵸. 네. 정말 그게 아닌데, 가끔 이제 뭐 연예인 사진 올리고 야한 사진 올리고 킥거리니까 이상하게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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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자학하면서. 네, 그렇죠. 뭐 이래도 안 생겨요, 저거 그쵸. 하면서. 거의 남염이죠, 진짜. 네. 네. 그러면서 자기 위안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또 여염처럼 비춰지는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염이라 하더라도 자학 개그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여성의 뭔가를 건드릴 때가 가끔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래갖고 저희 사이트에서도 유저분들이 많이 또 이탈을 하시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헐떡거리는 것 자체. 여자들, 뭐, 그니까 뭐, 팬티만 보고도 막 헐떡거리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킥킥거리는 어떤 뭐 그런 소재인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적 대상화를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럴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메갈이나 여시 분들, 네.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사실. 네. 네. 그분들도, 그게 본의 아니게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푸는 용도가 좀 약간 좀 잘못된 방향으로 된 것 뿐이지 네. 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좀 방향만 조금 살짝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사이트가 뭐 일베 이런 데처럼 뭐 아예 없애버려라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조금 방향을 좀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유저들이 좀 드네요. 예. 우리 게시판에 글 쓰신 리얼슨 그게 아니던데. 아, 네. 네. 이 XX들 다 지금. 갑자기 울분이 좀 쌓여가지고. 예. 평화음은 사실 그게 아니고요. 네. 예. 네. 아, 꼬박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직설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아, 예. 네. 아, 근데 제가. 딴 게 아니면 이렇게 자유롭게 풀 데가 없어요. 딴 게가 참 고맙죠. 거침없이 그냥 막 얘기해도 네. 참을 수도 있지 않을까? 풀지 말고 화가 나지만 한 번 더 걸러갖고 점잖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쯤에서 저 여성 유저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꼬밤님의 그 만화나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그 변태적인 상상력이 정말 엄청난 분인 것 같아요. 만화들을 종류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도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네. 그런 기억나는 게 뭐 하나 있으시다면 적은 게 있어요 네. 고바봉 명작 동화 네. 제목 성인 동화 혹불알 영감님 혹불알 혹불이가 아니라 혹불알 아 나 자연스러워서 지금 아. 넘어갈 뻔했어 그러게요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그 영감님 네. 도깨비가 떼가는 거 네. 영감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도깨비가 물었어요.
그러나 영감님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만나 아~ 있는데. 네. 대답하지. 이런 종류의 그 변태적인 네. 만화들. 명작 동화네요. 네, 정말 명작 동화죠. 그것도 그 예전에 저도 딴지에서 만들었던 콘텐츠가 생각이 나네요. 임금님 귀두는 당나귀 귀두. 자연스럽게. 네. 한 글자 차이가. 네, 그런 거 많이 만들고 그랬었어요. 저도 고밤님이 솔직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많으니까, 뭐, 처자들의 착각, 남자들이 이제 잡는 방법이,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이런 거다 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하신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고,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 그때 논쟁이 있었죠? 아, 그러니까 손가락 파지법. 네. 네. 파지법. 네, 네. 네. 아, 근데 그거 뭐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러니까. 네. 거기다 그림 그릴 때 느낌 어때요? 네? 그림 그릴 때도 꽤 뭔가 자극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요. 붓으로 그리나요, 붓으로? 아니, 네임펜 같은데. 네임펜. 아, 네. 아, 네. 네임펜으로 그리는군요. 이거 그 커트 해주시죠. 아, 그런 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네, 그냥 나. 아, 그 재밌는 것 중에 저거 하나 있었어요. 연애 노하우. 연애를 하는 중에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그때 네. 확실한 연애 노하우라고 이렇게 술이 아. 취했는지 어쨌든지. 네. 아, 제가 이렇게 좀 가끔 네. 글을 싸지른다고 하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의미를 두고 보면은 아, 의미를 둬야죠. 첫 번째가 이쁘다고 많이 해라. 특히 귀걸이. 네, 귀걸이를 이쁘다고 하면 그래서 귀걸이를 만약에 계속 차고 나오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해봐라. 네, 참고하세요. 여기서 방송 들어보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 다들 이론은 빠삭하실걸요. 네. 다들 글로 배운 연애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조곤조곤 말해라. 아, 네. 네. 그 말을 이렇게 목소리 큰 걸 싫어한다 여자분들은 대체로. 네. 고밤님은 제가 보기에는 연애 경험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연애를 글로 배우다 보면 아까 1번 그 귀걸이 칭찬해라 같은 거 막 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귀걸이 안 차고 나오면 막 당황해가지고 막 크게 나오고 막 어어어 어,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동물을 좋아해라. 아까 아기를 좋아한다는 말도 어쩌면 그 같은 맥락인지 몰라요. 많은 여자분들이 아기나 동물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면 뭔가 이제 어떤 경계심을 덜 한달지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하셨던 말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누구에게나 친절해라 그럼 소개팅이라도 받는다 네. 그 사실이에요 아, 네, 여자분을 네. 만났는데 네.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네, 네. 친절하게 해주다 보니까 아, 예. 자기 다른 친구를 소개해줬다고 아 예 맞아요 아.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세요? 네.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차라리 헤어지고 말지. 아, 그러니까 뭐 사귀는 게 아니라 네. 소개팅에서 만나다가 서로 이제 아닌 건 아니지만, 아닌 건 네. 아니지만 좀 친해져서 소개받고 그랬죠. 근데 그런 노하우가 생긴 게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연애요? 네, 흑역사가 예. 있더라고요. 아, 이제 다 흑역사죠. 네. 네. 고딩 때 헤어지자는 여친에게 울면서 매달리기. 네? 그거 썼나요? 그거 썼나요? 자위하다 누나에게 걸린 거. 그때 얘기 좀 해보죠. 네. 아, 집이 좀 약간 옛날에 이제 좀 집이 낡아가지고 문도 잘 안 잠기고. 네. 한번 있었어요, 한 번. 그 누나가 뭐래요? 누나 놀래 문을 다시 쾅 닫았죠. 아, 그래요? 저도 놀라고 누나도 놀라고 제 친구가 놀라. 이제 제대로 한번 걸려가지고 네. 이렇게 아파트 보면 예전에 이제 작은 평수 보면 이렇게 베란다가 방에 이렇게 방 앞쪽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작은 방이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베란다에 세탁기 돌로 이렇게 가다가 네. 정면으로 이제 보고 눈이 맞 친구가 예. 네, 진짜 민망하다. 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걸려가지고 네. 네. 그럼 어떻게 하지? 확 숨기나? 어떻게 되나? 편점 한 번도 경험 없으신가 봐요? 들킨 경험. 네, 저 없으세요? 네, 네. 없죠. 그럴 수 있구나. 한 번은 다 걸리는. 용의 주도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은 또 걸리는. 네. 아니, 저는 세탁기랑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야? 아니, 그 세탁기가 일종의 성인용품으로 쓰일 수 있어요. 세탁기 딱 기대고 있으면. 아, 네. 진동이. 가만히 있어도 뭐 요즘에 무슨 LG에서 뭐 진동 없는 세탁기가 나왔더라는데 그러면 안 돼요. 창의적으로. 네. 그 진동 얼마나 네. 괜찮아요.
뭐 아. 흑역사라고 아무튼 그 게시물을 남겨주신 게 있길래 제가 네. 그 봤었어요. 대학교 장기자랑한테 미친 춤을 췄다는데 그건 뭐 저희가 뭐 라디오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아무튼 나름 그런 흑역사를 거친 후에 지금까지 한 20여 분의 여성분과 연애를 하다가 또 연애를 실패할 때마다 굉장히 좌절에 빠지시다가 순정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 또 한 번 헤어지면 뭐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못 만나기도 하고. 아, 뭐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뭐 이 친구를 제가 먼저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고. 바로 전 여친.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고상고르밤님이 하여튼 전부터 배 왔었지만 굉장히 솔직 담백하시고 욱하는 것도 있고 다혈질적인 아, 네, 면도 있고. 네, 네, 네. 게시판을 통해서 그 자기 연재물이 올랐을 때 링크도 잡아주고 콘티를 짜고서 사람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네, 네, 맞아요. 네, 네.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무슨 이제 메가리니 뭐니 그런 어떤 여혐자 거로 마치 지켜갖고 오해를 받을 때 또 그걸 또 솔직하게 저희 게시판에서 얘기를 해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네, 네 맞아요. 네. 아, 정말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네. 제가 많이 도움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그. 네. 뭐 팬분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냥 다 똑같은 딴게이 분이시지. 네. 그냥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네. 제가 따로 이렇게 뭐 소셜 같은 것도 많이 안 해서 네.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데가 딴게가 유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 근데 이번에 보원하셨잖아요. 왜? 세월호 머그컵. 아, 예. 이번 예. 프로젝트. 아. 네. 그 캐릭터를 그려서 그 컵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정말 딴 게 네.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제가 그 뚱땡이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한 딴 게 뚱땡이님, 네, 네. 네. 한 4천 개 정도 팔렸다고. 4천 개요? 네. 아 어마어마하네요. 4천 네. 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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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많이 큰 도움 드린 것 같지는 않고 네. 오히려 이제 그 포장하느냐고 다 봉사 활동. 아유, 도움 많이 주셨죠. 네, 딴 게 분들. 캐릭터가 굉장히 또 뭐라고 할까요? 예쁘게라기보다 아무튼 잘 표현해 주셔갖고 그 세월호의 노란 배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그 노란 배가 네. 뭐 하늘의 별로 이렇게 네. 반사되는 많은 분들이 그 캐릭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이 됐다고 이제 네.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네. 네, 그거 생각해서 사실 예전에 그렸던 거예요. 예전에 벌써 한 세월호 되니까 벌써 한 2년 전에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림판으로 네. 그렸다가 어제가 2주기였죠. 네네 올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이번에 그 노란 리본 클럽에서 네. 세월호 머그컵 만든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그렸던 그림 다시 또 손봐서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안산에도 직접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네 간담회. 가서 유가족 네. 분들 뵙고 간담회도 하고 상금 그 모았던 상금도 전달해드리고. 예. 성급이 대략 얼마 정도 나요? 컵이 근데 워낙 단가가 좀 세가지고 이윤을 많이 못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 2천 정도. 근데 오. 이제 분산해서 여기 광화문 계시는 분들도 나눠드리고 이쪽에도 네. 도와드리고. 네. 네. 큰일 하셨네요. 아 아니요 저는 사실은 그림 한 장 그림 그려드린 것밖에 없고. 정말 그 노란 리본 클럽이랑 딴 게이 분들이 다 주말에 일부러 시간 내서 그랬죠. 또 와가지고 네. 또 다 그 수고스러움이잖아요. 포장하고 하, 고생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감사하죠. 예, 구매해주신 분들도 그렇고. 예, 뭐 물론 많은 분들 합작품이긴 한데 어쩌거나 네. 그 미윤혜님하고 고소한 고르밤님하고 그 캐릭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아마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 거기 현장 가보니까 어땠어요, 분위기는? 어디, 안산 말씀이세요? 네. 네. 전 처음 찾아간 거였거든요. 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보면 우선 목부터 메이고, 가셨던 분들, 그때 그날 한 30여 분 가까이 가셨거든요, 같이. 예, 다들 뭐 가슴 아파하시고 맞다. 예, 딴 게 뚱땡이님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저한테 아 이번에 고밤님 나오면 거기서 고밤님 아주 오열 하셨는데 그것 좀 놀리라고 그렇게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막 네. 진짜 이게 슬픔보다 미안함이 확 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안한 마음이 미안한 네. 마음. 제가 그 다음 주에 봉화를 내려가야 돼요. 뭐 일 때문에 내려가는 거긴 한데. 이번에 사실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사실 살짝 부담돼요. 감정적으로. 저도 이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또 막 터질까 봐 약간 좀 긴장이 좀 되고 있어요. 그때 전에 뭐죠? 그
단계 단지 행동 클럽에서 네. 갔을 때도 우열을 하고 막 다 큰 남자가 막 그 꽁지머리님 붙잡고 막 울고 막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슬픈 마음이 아니라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꽃을 그림 그리는 분이 또 네.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또 예, 뭐 다음 후속작 같은 거나 아니면 또 뭐 준비하는 거. 제가 예전에 그 네. 동물 캐릭터로 그림 그렸던 거 네, 예고편처럼 네. 하나 본 게 있었는데 네, 어, 그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 아, 지금 하고 있는 연재가 일주일에 두 번 연재하다 보니까 너무 네. 바빠서 못하고 좀 미뤄두고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네. 되면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뭐 캐릭터물 피규어 뭐 그런 게 나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네. 상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 언제쯤 나오죠? 캐릭터 페어 전에는 나온다고 들었는데 네. 한번 조율해봐야 되는데 한 두 달 안쪽에 나올 것 같은데 6월 달에 나올려나? 예. 아 그러면 네. 저희 딴지마켓에 입점해갖고 그 지금 저희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이렇게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야, 허락해 주신다면은 아, 영광이죠. 딴지마켓 저희 마켓 입점. 마켓 입점 영광입니다. 예, 뭐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네, 두 달 안쪽에 끝날 것 같아요. 고밤님 네. 캐릭터가 되게 귀여워갖고. 네, 감사합니다. 대용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네, 아,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네. 들어오면은 저희 마켓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사 인테리어 중이신 걸로 아는데 잘 돼가시나요? 아, 예, 이사요. 네. 예. 뭐 제가 인테리어 따로 안 하고 그냥 예, 이사 예. 어떻게 좀 융자 많이 껴서. 아. 네. 왜 작년에는 인테리어 네. 업체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아, 예. 그 업체 때문에. 변기 휴지거리가 아직도 생각나요. 네. 아니, 변기에 앉으면 이렇게 얼굴에 휴지가. 휴지거리가. 네. 휴지거리가. 네. 제대로 당했죠. 제가 바빠가지고 그냥 아예 맡겨놓고 확인을 못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정해달라고 하니까 업체가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업체가 망했어요. 아, 그래요? 찾아갔었어요. 다시 진짜? 거기 가보니까. 없어졌다고. 그래서. 네. 그냥 제 돈 들여서 다시 또 고치고 그랬죠. 얘들 사진 정말 웃겼는데. 앉았는데 이게 확 휴지거리. 머리에 휴지거리. 네네네. 잘못 설계한 예. 고밤님이 제일 불만을 품고 있는 그 반다이 코리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반다이 코리아요? 네. 네.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예. 광고 하나 주면 뭐 다 해결되거든요. 아, 네. 원고료 대신 건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네. 이제 저희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뭐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이게 좀,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네. 제가 딴 게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힐링이 되고 있어요. 단계가.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다른 네. 분들도. 아, 예. 이게 그 고소한 고래밤님 뭐 대단히 유명한 뭐 웹툰 작가는 아니어도 어쨌거나 지금 국내 굴지의 포털에서 이렇게 연재를 하시는 분이 게시판에 막 새벽에도 나타나고 밤에도 나타나고 자기 속마음들 네. 막 찌질한 얘기들 네. 흑역사들 막 그런 거 얘기도 해주고 또 정치적인 뭐 의견 같은 것도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그야말로 소통하는 작가 네, 그런 작가가 저희 게시판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마지막으로 어제가 이제 세월호 2주기라 그랬죠. 그 게시판에 이제 보면 이 얘기 좀 하고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그 세월호 얘기 같은 거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이제 그 몇몇 분들이 이제 게시글로 이렇게 맨날 백날 떠들어봤자 뭐하냐. 네. 근데 이제 보면 분탕질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세월호 얘기하고 뭐 밑에서 막 이렇게 쉴드 쳐주는 댓글 달고 그게 네. 의미 없는 행동들이 아니라요. 제가 그 유가족 분들 뵙고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게 인터넷상으로 글이라도 뭐라도 이렇게 편들어 주시고 네. 글이라도 이렇게 많이 써주시고
이렇게 현금이고 뭐가 이렇게 돈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네.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는 것도 힘이 되신다고 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의미 없는 행동들이 아니니까 게시판에 맞아. 세월호 관련된 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예, 그런 당부 네.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게시판이 그러라고 있는 걸 거예요. 저희가 네네네. 네. 게시판 활용이 딱 그런 이유로 있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튼 지금처럼 활동 많이 해주시고 자기 생각 많이 얘기해주시고 싸움도 하고 또 싸웠다가 또 뭐 화해도 하고 그 과정들 모두가 다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네. 아, 오랜만에 같이. 이제, 네, 같이 밥 먹죠. 오늘 아주 즐겁게 밥 먹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구성된 멤버 혹은 이제 몇몇 빠진 멤버로 예, 다음 34회 네. 그때 네. 이제 그때 만나 뵙게 되겠네요. 예, 그럼 4월 24일 날 여러분들 모두 뵐게요. 모두? 네. 예, 4월 24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격 게시판 방송 시즌1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시즌2로 찾아뵐게요. 4월 24일 일요일 사랑의 7시간 때 만나요.